안녕하세요. 행복한 뜨개방입니다. 예, 오늘도 베리 모델을 왔어요. 얘가 지난번에 게이지 낼때 모델을 했었는데, 지금 아이거로 한 24개월에서 3살, 4살 이렇게 아장아장 걷는 아기용으로 지금 계산을 일단 도안을 다시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요거는 조그만데 요거에 한 1.5배, 거의 2배, 아니 2배에서 좀 넘게끔 키워야 하기 때문에 그걸 키우는 걸로 해서 지금 얘도 탑다운이에요. 탑다운인데 앞에서 보면 여기가 이렇게 막혔지만 아이들은 머리가 커서 원피스 뒤를 터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분리하고 그 다음에 여기 치마 밑에서부터 연결해서 원통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일자로 이렇게 하는 거 해서 지금 코수가 전체가 처음에는 112코를 일반 코로 잡아서 여기 밑에 목의 라인은 살짝만 해요. 얘는 한 단도 한 단밖에 안 했어요. 근데 우리는 한세단뜰 거예요. 그래서 가터뜨기 두줄 무늬 나오게끔 얘를 112코를 잡아서 가터뜨기 겉뜨기 3단을 뜨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등분해서 앞목, 옆에, 소매, 뒤. 얘는 목이 스퀘어예요. 네모예요. 내리고는 없이 이제 여기 라인에서 만들 거라. 그래서 일반 코로 112코를 만들고 3단을 뜨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탑다운은 뭐 꼬매는 게 없기 때문에 뭐 꼬맬 실은 안 남길 수도 되고, 112코 정도 만들 만큼의 실을 잡고 일반 코니까 내가 원하는 센치에 한 3배 정도 있으시면 그게 엄지손가락으로 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잡고 이 실은 실 설명을 안 돼. 실은 하이소프트 중에 얇은 가는 거예요. 면이에요. 이제는 팔도 없는 옷이고 여름을 이제 오잖아요. 날씨가 따뜻해지는 시절이 오니까. 예, 그래서 어차피 원피스, 팔 없는 원피스는 입는 계절이, 여름이니까. 근데 이거를 또 겨울 걸로 하고, 안에 폴라티 같은 거 입고 입어도, 뭐, 겨울 면, 털실로 하면은 그것도 가능한데, 지금 계절에는 일단 여름 거를 떠야 여름에 입으니까. 미리미리 떠야 되잖아요. 그래서 코에서 112코를 일단 쭉. 그래서 바늘은 3mm. 바늘은 3mm고, 그래서 실은 하이소프트 중에, 원래 굵은 실 있고, 가는 실 있고,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가는 실로. 지금 가는 실로 해서 112코를 만들고, 제가 3단을 뜨고, 연결할게요. 일단 코 만드는 거. 일반 코니까, 예,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근데 위는 실인데 위 아래는 무늬가 바늘비 구멍 무늬, 엉서 성기 무늬 대바늘이라 조금 난이도가 좀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걸 감안하시고 밑에 무늬를 바꾸셔도 되고 그냥 확 늘려가지고 항아리 치마 만드셔도 되고 차근차근 따라 하시면 예. 되실 것 같아요. 근데 조금은 까다로우니까 감안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다 만들고 제가 3단 뜨고 연결할게요. 네, 이렇게 3단 떴어요. 그래서 여기에 목이에요. 여기가 목이고 앞에 여기가 앞부분에 그다음에 소매 그다음에 뒤에 겹치는 부분. 뒤에는 오픈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오픈돼야 돼요. 아기들은 몸 입고 벗기가 머리로 이렇게 하기 불편하니까 그래서 여기를 터짐으로 해서 치마 전까지는 터짐을 해요. 그래서 좀 내려가까지 저 터짐하고 그다음에 그 밑에부터는 원형으로 할 거고 지금 여기 보시면 예 이렇게 해서 코수가 112코를 이만큼 떴어요. 그래서 여기서 표시를 해야 돼요. 그래서 17코는 이앞 뒷판에 오른쪽 왼쪽이니까 17코 뜨고
두 코가 라인이에요, 라인. 거기, 얘는 한 코로 했는데, 좀 컸으니까 다 키웠어요. 그래서 코수도 다 거의 두 배예요. 여기 라인에 얘는 한코 있는데, 우린 요걸 두 코로 놓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두 코, 요쪽에 사이 다두 코씩 놓고, 그 사이에서 늘려줄 거라, 두 코 사이에다가 표시핀을 해주시면, 거기 와서 그 표시핀 있는 양쪽에서 코를 눌려주면 되니까, 일단은 여기다 핀을 먼저 숫자에 맞춰서 핀을 꼽아줄게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이면 열넷, 여덟, 열여섯, 열일곱이죠? 열일곱에 두 개가 저기니까 여기 두개 사이에, 두 코가 지금 이 사이에다 이걸 꽂으시면, 그, 앞뒤로 해서 코를 늘려주시면 되죠. 여기 두 개가 라인이고, 이쪽에, 이쪽이, 네, 느리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숫자 확인. 하나, 둘, 셋,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열여섯, 열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열일곱. 나 열일곱을 딱 집었네. 하나 더 가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이 돼야 되죠? 18, 6이 사이에 찍고, 그러면 그 앞에 한코 늘리고, 한코 뜨고, 한번 늘리고. 이렇게 한 번만 해주시면, 그 다음에 구멍이 있기 때문에 찾기가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18코에다 한번 꼽았어요. 그러면 여기 한 코, 원래 21코인데, 22, 23, 23코 지나가서 꼽으면 되겠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23. 23에다 하나 꼽고, 그 다음에 또 뒤는 28코, 29, 30. 그러면 30코 되는 지점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그래서 핀을 먼저 꼽아 놓으시고, 거기 앞뒤로 가서 코를 늘려주시면서 두 단에 한 번씩 계속 늘려주고, 얘는 원형이 아니기 때문에 뜰 때는 늘려주고 뒤는 정리하고 두 단에 한 번씩 늘어날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3개. 23개. 그러면 나머지 코가 맞아야죠. 18코가 나오면 맞을 거예요. 이렇게 꼽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18코 맞았죠?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했냐면 앞에 단은 6코. 6코는 여기 단이에요. 그러니까 단추 다는 부분하고 단추 구멍하고 위치가. 그러면 일단 여기가 처음인데 단추 구멍을 여기서 뚫으실 거면 꼭대기 하나 만들고 가야 돼요. 그래서 단추 구멍이 이렇게 입었을 때 뒷면이니까 얘가 이렇게 올라와서 잠가야 돼. 그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요즘 오른쪽 왼쪽 그거 안 하니까. 근데 잊어버릴지 모르니까 미리 하나 하고 갈게요. 맨 꼭대기 한번 하고 중간에 가면서 한 번씩 단추 구멍 해주시면 돼요. 그것까지도 신경 써주죠. 여기가 겉면이니까 꼭대기는 하나 해줘야 될것 같으니까 여기다 하나 할게요. 그래서 한 코, 두코 뜨고, 그다음에 두 코를 같이 뜨세요. 두 코를 같이 뜨면 줄었죠? 여기다 한번 실 앞에 놓고 바늘 비기를 한번 하고. 하나 뜨시면 여기가 구멍이 뚫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단추 구멍 하나 하고 너무 안으로 들어가 있는가요? 괜찮을 것 같아요. 조그만 옷들은 애매해요. 그래서 여기다 단추 구멍 하나 하고 여기서 그냥 겉뜨기 겉면에서는 쭉 겉뜨기만 뜨면 되니까. 요번에 요 단추 구멍 하나만 신경 쓰시면 돼요. 꼭대기 하나 떨어지니까. 이렇게 가시고
요핀 표시한 위치에서 하나 전에. 핀 표시한 위치 한 코 전에 한 코 늘릴 거예요. 그래서 바늘 비우기로. 이렇게 되면 핀 표시한 거 한 코 전이죠? 여기다가 한번 하고 한 코 그냥 뜨고. 그 다음에 이 표시를 넘겨주고. 여기다 하나 또 뜨고. 여기다 한 번 또 한 번 늘려주고. 그래서 요 핀 사이에 두 코 있고요. 그 앞쪽 앞뒤로 한 코씩 늘어요. 그래서 여기 구멍이 양쪽에 이렇게 생겨서 얘가 늘어나는 거고요. 코가 네 군데 뒷판하고 앞판으로 해서 소매 부분에 늘어나니까 하나 뜨고 그 다음에 또 쭉 가요. 저쪽 핀 있는 애에 한 코 전까지. 그래서 이렇게 쭉 겉대기 뜨고 요번에 이거 한번 하시면 핀 빼도 돼요. 핀 끼면은 뜨기 때 불편해. 그래서 일단 표시를 해놨었으니까 지금 여기 구멍 한번 하고 나면 이제 구멍이 보이니까 구멍으로 확인하면서 해도 되니까 이제 핀을 뺄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하면 잘 안 밀려요. 여기가 껴있으니까. 여기 핀 있는 앞에 하나 전이죠? 여기다가 한번 바늘 비우기, 그 다음 하나 뜨고, 그 다음에 얘 빼고, 또 하나 뜨고, 바늘 비우기 한번 해주고, 그래서 다시 여기서 또 저기 핀 있는 전까지 또 가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이걸 뺄게, 뜬 건 뺄게요. 여기 보면은 꺾인 부분, 지금 여기 바늘 비우기 한번 했고 여기 한번 했고 여기 한번 한 여기 사이에 얘 두 개가 이제 라인으로 나오는 거고 얘가 늘려지는 거예요. 여기도 그렇게 됐고 이제 여기 가서 그러니까 여기가 뒷목에 뒤 어깨 부분 이쪽에 소매 그 다음에 앞판 지금 오는 부분이에요. 흔들렸을 거 같은데 지금 초점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밑에 종이를 대면 이렇게 그쪽 뜨시고 또 핀 있는 위치에 가서 핀 전에 한 코 전에 한번 그다음에 뜨고 한번 라인 선이 두 코예요. 그래서 요거 도안은 사진으로 올려져 있으니까 그거 보시고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뜨고 여기 하나 핀 앞에 하나 바늘 비우기 한번 그다음에 한 코 빼고 한 코 더 뜨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바늘 비우기 그러니까 바늘 비우기 사이에 두 코가 라인이 서요. 그 다음에 쭉쭉 가고 마지막 코 마지막 표시한 데까지 쭉 뜨고 위에는 안 어려워. 이거 다 해요. 이렇게 하고 한번 정리하고 또 하고 정리하고 이거를 20번 20번 할 거예요. 그러면 몸에 팔 소매 분리하는 부분까지 다 떠지니까 여기 하나 왔어요. 앞에 놓고 한 코 뜨고 얘 빼고 또 하나 뜨고 그다음에 앞에 놓고 나머지 쭉 겉뜨기 할 때는 신경 안 쓰고 그냥 쭉 뜨시면 되고 아까 단추구멍만 이따가 중간에 한 번 더 할 때 그 위치만 한번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안 뜨게 할때 이제 양 끝에 여섯 코를 저기로 겉어뜨기니까 단을 표시해야 돼서 무조건 시작은 겉뜨기 여섯 코로 하시면 돼요. 뒷면에서 앞에서 그냥 아무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뜨셔도 되고 뒷면에 여기서 여섯 코는 겉뜨기 나머지는 안 뜨기 쪽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서 겉뜨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 부분이 저 반대쪽하고 겹치는 단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부분은 이쪽에 끝에 여섯 코 남을 때까지는 다 안뜨기로 뜨시면 돼요. 이렇게 안뜨기로 뜨시면서 뜨는데 바늘 비우기 한 애들만 혹시나 빼먹지 않고 무늬 한번 보시면은 그래서 안뜨기 쭉 뜨다가 보면 실한 가닥씩 걸려 있는 애들이 코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라인 이렇게 얘를 이렇게 그냥 떠주시면 돼요. 뻥 뚫리게 하나 두코 여기 라인이 트죠. 그다음에 이렇게 그다음에 또쭉 이렇게 뜨시면 돼요. 그러면 앞에서 볼게요. 이런 식으로 돼요. 구멍이 생기고 이렇게 구멍 생기고 겉뜨기 두코 쓰고 양쪽으로 구멍. 그래서 쭉쭉 정리하고 다음번 또할때한번더 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 끝에 여섯 코. 얘는 겉뜨기를 떠주셔야죠. 안쪽에서 겉뜨기를 여섯 코 뜨면 여기 아까 단추구멍 한 것까지 해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걔도 구멍 뻥 뚫리게 바늘 비우기 똑같은 애예요. 이렇게 해주면은 여기에 단추구멍 하나 생기고 그다음에 여기는 겉어뜨기로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메리야스로 쭉돼 있어요. 그럼 이제 두 번째 늘리기 위치. 이제 한 코가 늘어났으니까 여기서 바늘 비우기까지 뜨고 여기서 한번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갈 때는 여기까지 뜨고 여기서 한번 바늘 비우기 해주고 두코 뜨고 여기 해주고 첫 번째 이 바늘 비우기만 자를 보면은 예, 하시는 거는 그 기준을 잡아주시면 되니까 계속 쭉 떠서 한 코가 늘었기 때문에 17이 아니라 18이죠. 18 뜨고 한번 바늘 비우기 해주고 늘려주고 두코 뜨고 또 늘려주고 뒷목도 뒷목 여기 뒷목에서는 두 코씩 늘어나죠. 양쪽에서 늘어나니까 뒷부분 뒷판 부분에서는 여기 뒷판이 소매도 그렇고 여기 양쪽 여기만 빼곤 다두 코씩 늘어나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바늘 비우기 나왔죠? 그럼 얘 뜨고 먼저 구멍 낸거 뜨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바늘 감아주고 그 다음에 또두코 뜨고 여기서 또 한번 감아주고 실 앞에 놓는 거 자체가 바늘 비우기예요. 앞에 놓고 겉뜨기를 뜨면 걸려서 한 코가 늘어나니까 이렇게 해서 양쪽에 늘어나고 또쭉 가고 또 저쪽에 가다가 이쪽에 가서 바늘 비우기 나오면 뜨고 한번 여기 또 이쪽에서 한번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쭉 20, 그러니까 이게 한 10번 정도 구멍 나왔을 때 단추 구멍을 한번더 해주시면 돼요. 여기 시작할 때 11번째 할때한번더 뚫고 그다음에 또 20번 마지막 할때한번 뚫고 그다음에 이제 소매 분리한 다음에 좀더 밑으로 단이 더 오픈이 될 거니까 거기는 그때 가서 또 다시 설명드릴 거고 여기는 일단 20번까지는 중간에 단추구멍 한 번만 하시고 쭉 똑같이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한번더 보여드리고 반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멍 위치 왔죠? 구멍까지 뜨고 그다음에 앞에 놓고 두개 뜨고 한 코, 두코 뜨고 바로 바늘 비우기 한번 해서 쭉쭉. 그러니까 중간에 라인 두개 있는 양 옆에만 한 코씩 늘어나면은 예. 그게 지금 그림 저기
베이비 돌이 입고 있는 원피스 모양이 나와요. 이거 하고 보여드리고 제가 20번 하고 넘기 다음을 거 싹 설명하면서 보여드릴게요. 보면 얘가 입은 게 이렇게 여기서 이쪽에 이쪽에 한번 양쪽에 늘어나죠. 여기는 한 코 잡았어요. 근데 우리 거는 크니까 커져서 얘도 두 배로 늘려서 요건 두 코 잡아서 두 코 사이에 이렇게 이렇게 늘어나요. 계속 늘어서 여기가 20개가 되면 예. 그만하시고 저하고 다시 연결하시면 돼요. 그래서 쭉 떠갖고 20개 한 다음에 돌아오겠습니다. 예, 제가 이 정도 떴어요. 이 정도 떴는데 지금 19개 됐어요. 10번째 했을 때 구멍 하나에서 단추구멍 하나 했고요. 여기서도 단추구멍 하나 하고 20번째거든요. 20번째 구멍 할 때 단추구멍 하나 하고 가고 이따가 뒤에서 뒷면에서 올 때 소매 부분에서는 무늬를 가터뜨기를 한다는 뜰 모양이 날 거라 뒷면에서 올 때 소매 부분에서만 겉뜨기 안뜨기 부분에서 겉뜨기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그 마무리 따로 안 하고 여기서 그냥 바로 딱 가터뜨기 한다 나와서 무늬 되게끔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다 단추구멍 하나 하고 그래서 한 코, 두 코 뜨고 바늘 비우기 한 번, 그러니까 줄이기 한 번 해주고 바늘 비우기 한 번 해주고 쭉 가요. 가고 그다음에 언니 이번에는 다 그냥 겉뜨기선 해요. 단추구멍 하나고 하고 가고 여기 소매 부분하고 겉에선 그냥 가는데 안뜨기 부분에서만 안뜨기를 안 하고 겉뜨기로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가고 무늬 또 구멍 늘리는 거 해주고 그래서 이따가 뒷면에 한번 할게요. 쭉 하는 대로 여기가 지금 주르륵 무늬가 구멍 무늬가 좀 나왔죠? 이 상태로 여기서는 해주고 이따 안뜨기에서 소매 부분이 지금 구멍까지 하고 바늘 비우기 한번 두 코 중에 두고 바늘 비우기 한번 그 다음에 쭉 가고 이따 안뜨기 때 올 때 이 부분을 다르게 뜰 거라 여기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뒷면에 여기 왔어요. 그래서 뒷면에 이 구멍 마지막 구멍 한 위치 있죠. 그 마지막 지금 가마코 한 얘부터 지금 요 얘부터 시작해서 반대쪽에 여기 실 요번에 만든 이 여기까지를 다 겉뜨기로 떠주세요. 여기를 다 겉뜨기로 그래서 다 겉뜨기를 떠서 반대편에서 보면 안뜨기 무늬가 한 줄 나오게끔 얘를 쭉 겉뜨기로 그래서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 구멍 지금 만들어져서 그 전단에서 구멍 만든 얘부터 시작해서 쭉 겉뜨기 반대편 거기까지 겉뜨기로 뜰 거예요. 이렇게 해서 소매 분리하는 부분에 무늬뜨기처럼 끝에 마무리하는 부분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코 지금 요 중심선하고 마지막 코 늘린 얘네들은 몸판에서 소매 부분을 테두리 돌리는 모양으로 거기를 좀 단처리 비슷하게 하는 거라 예, 거기도 조금 가터뜨기로 해서 거기를 떠줄 거라 안쪽에서는 겉뜨기 그러니까 안뜨기 뜰 때 겉뜨기로 바꿔주시고 겉뜨기 땐 그냥 겉뜨기 쭉 뜨시면 상관없이 똑같이 나오니까 가터뜨기가 그리고 여기서 코, 소매 부분에서 이걸 빼고 그 밑에 밑소매에
코를 더 10코씩 만들어 줄 거라 그거는 또 이제 다음 단에 할게요. 이거 하고 얘를 쭉 떠서 얘는 겉뜨기로 뜨고 겉뜨기로 어디까지 뜨냐면은 여기서도 구멍 건너 건너 그러니까 여기까지 구멍 건너고 몸판에 있는 구멍까지 갈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실지 지금 바늘 비기 나온 구멍 떴고요. 그다음에 라인으로 두고 겉뜨기 두고 그다음 여기까지 겉뜨기. 그래서 이 부분 손에 부분을 다 겉뜨기를 뜯고 나머지 부분 다 뒷판 이쪽에 뒷판 부분 안 뜨기. 그다음에 다시 여기서부터 또 소매 부분에는 겉뜨기. 나머지 또안 뜨기. 앞에 여기 단 겉뜨기. 이렇게 해갖고 다음 단에서 또 뵐게요.네, 이렇게 한단 떠서 왔어요. 이제 이번 단에는 이제 소매를 분리를 할 거예요. 여기 막음에서 이제 없앨 건, 그러니까 이제 끝낼 건데 여기 지금 표시되어 있는 부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안 뜨기 모양이 보이죠? 소매 부분에서. 이제 뜨고 겉뜨기대로 뜨면서 여기 중심 라인 구멍구멍 사이에 두코 있는 것 중에 한 코는 몸판으로 가고요. 한 코는 소매로 갈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뜨고 얘부터 코막음 쭉 해서 여기도 코막음 소매 부분. 그러면은 이렇게 겉뜨기로 쭉 뜨고 겉뜨기로 쭉뜬 다음에 그래서 아까 여기 단추구멍 그래서 여기 단추구멍 두개 나왔고 총세 개가 되는 거죠. 하나, 둘, 세 개. 그냥 쭉 뜨고 소매 부분에서 라인을 잡아서 네, 여기 구멍 있죠? 구멍 있는데 여기서 이 라인 중에 하나는 앞판이고요. 하나는 소매예요. 그래서 여기 하나, 둘은 뜨고 여기는 이제 뭐 앞판이고 여기서부터가 소매 부분. 지금 이번에는 이걸 코막음 하고 그냥 가고 이따 올때 소매 코를 만들어야 되니까 하나 코막음 둘 뜨고 얘를 엎어씌우고 아이고 엎어씌우기로 해서 코를 쭉 지금 그러니까 요거 빼고 다시 두코 떠서 해야죠. 그래야 첫 번째 거가 없어지니까 안 그러면 한 코가 더 없어지는 게니까 일단 두 코를 뜨고 넘기는 거. 그 다음부터는 하나 뜨고 넘기고 하나 뜨고 코막음.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 중앙에 두코 있는 것 중에 한 코는 여기 살아 있고요. 한 코는 여기서 코막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소매 부분 지금 이렇게 다 막으시면 분리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기를 계속 분리. 쭉 뜨고 뒷판은 또쭉 뜨고 반대편에 다른 소매 반대쪽 소매도 이런 식으로 코막음 해주시면 여기가 이렇게 가터뜨기 모양이 줄이 하나 생기면서 이게 안 말리게 딱 소매가 마무리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소매를 분리를 하고 반대편도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뜨고 엎어씌우고 코막음. 그 라인 중에 하나는 하나씩 하나씩 나눠서 앞판 뒷판 소매 소매 뒷판 이렇게 분리해 주시면 되고
뜨거워, 고마워. 뜨거워,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됐어요. 다시 보면은 여기. 오, 지금 이렇게 여기서부터 떠가지고 거꾸로니까 이렇게 돼서 여기서부터 쭉 떠가서 여기 두줄 중에 한줄 남기고 여기 쭉 코막음 해서 소매 분리했고요. 그다음 뒷판 쭉 떠갖고 와서 반대편 소매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코막음해서 이렇게 해서 몸판이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온 상태에서 이번에는 이제 떠가면서 여기 부분을 연결을 해야지 소매하고 소매는 분리되고 앞뒤판 몸판이 연결돼야 되니까 여기를 쭉뗄 거예요. 뜨고 가면서 여기서 코를 만들어요. 근데 여기 코 만들 때 별도의 실을 같이 잡아서 두개 가지고 실을 뜯은 실하고 별도 실두 개로 코를 잡을 거기 때문에 여기도 저거는 안할 거예요. 단처리 따로 마무리가 없이 그냥 바로 마무리되는 거라 여기서 쭉 떠가면서 고기 실을 좀한 30cm, 40cm 되는 정도의 실을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두 개를 뜨게끔 먼저 준비를 해주시면 예, 거기서 같이 코 만들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여기 앞에 단은 아직까지는 계속 단으로 여섯 코 뜨시고 나머지는 안 뜨기로 뜨고 안 뜨기로 뜨시다가 끝에 여기 가기 전에 두 코는 여기 두 코는 겉뜨기로 떠주세요. 그래서 거기서 다시 볼게요. 쭉 뜨다가 두코 남았을 때 겉뜨기 뜨고 열코 만들고 넘어가는 걸로. 네, 끝에 두코 왔어요. 얘를 두 코를 겉뜨기로 떠주셔서 요두 코는 가터뜨기가 돼서 여기가 겨드랑이 부분이라 테두리 정리되는 식으로 돼요. 그래서 실두개 가닥 준비한 거를 이거를 엄지손가락에 놓으시고 이 지금 뜯은 실을 둘째 손가락에 넣고 우리 코 만드는 식으로 두 가닥 실코 만드는 것처럼 이렇게 잡으시고 여기를 안 흔들리게 이쪽 손으로 붙잡아 주세요. 이게 지금 가지고 온 실을. 그래서 딱 잡고 이걸 걸고 하나. 그다음에 둘. 이렇게 해서 열 코를 만들어 주세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10개.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두고, 여기, 연결. 여기도 끝에, 처음에 여기 두 코는 가터뜨기니까 여기서 겉뜨기. 지금 뜯은 실로 연결해서 두 코는 겉뜨기. 그 다음 안뜨기도 쭉 뜨고 반대편 가서 또두코 겉뜨기 하고 또 이렇게 열코또 만들어 주시면 돼요. 저쪽에 가서 또한번더 볼게요. 네, 반대쪽에 왔어요. 여기도 두코 남았을 때 여기는 겉뜨기 두개 해주시고 여기도 실 세로 하나 붙잡고 엄지손가락 실 붙잡고 뒤에 뜯은 실은 두 번째 이렇게 잡고 또열 코를 만들어 주세요. 걸고 빼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덟, 아홉, 열. 예, 이렇게 놓고 또 여기 코 연결해서 쭉. 여기도 겉뜨기 두 개. 시작 코는 겉뜨기 두개 하고. 야야야야. 이거 아니고.
그래서 여기는 겉뜨기 두고, 그다음에 안뜨기 쭉, 그다음에 앞단에 여섯 코는 겉뜨기 이렇게 하시고, 다음 단은 그냥 무조건 겉뜨기 쭉 하시면 되고요. 안뜨기 할때한번더 여기 부분 14코, 여기도 14코, 겉뜨기 양쪽에 6코, 6코 겉뜨기 그거 해주는 거한번더 할게요. 네, 여기 겉면에서는 여기 코 만들어준 거 10코, 어차피 겉뜨기 여기 앞면에는 상관없어요. 다 겉뜨기로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떠주시면 돼요. 뜨면 도로 붙으니까 처음에 연결한 걸한 겹이라 좀, 실안 풀리게 잡으시고, 보조실 했던 거. 그래서 이렇게 쭉 떠주시면 되고요. 뒷면에서도 여기에 10코 새로 만든 거 하고, 양쪽에 2코씩 2코씩 해서, 이 부분에 14코를 다음 단까지만 가터뜨기가 되게끔 여기를 떠주시면 돼요. 이렇게 여기 지나가면 그다음에 여기까지 해서 요거 실 땡겨서 나중에 다시 한번 쭉쭉 매듭 쪄주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쭉 하고 저쪽도 겉뜨기로 앞면에서 그냥 겉뜨기로 다 가시고요. 뒤에서 올때 여기 14코 10코에다가 2코 2코만 겉뜨기로 해주시면 여기가 이렇게 된 것처럼 라인이 스면서 우리가 테두리가 되니까 마무리할 필요 없이 그냥 그걸로 거기는 끝내요. 그래서 여기 한번 보고 이따 뒷면에서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평단 좀 뜨고 이제 치마로 들어갈 거예요. 네, 여기 안쪽에서 여기 14코만 겉뜨기로 해주세요. 요거까지만 신경 써서 이렇게 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일단 지금 앞단만 가터뜨기 6코 하는 것만 신경 쓰시면서 10단을 더 떠주세요. 그 다음에 치마문이 들어갈 거예요. 여기는 14코만 이렇게 가터뜨기로 해서 겉뜨기로 해주시고 여기까지 겉뜨기죠. 이렇게 해서 14코 가터뜨기 해주시고 실 늘어진 건 다시 나중에 마무리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쭉 안뜨기 가고 반대편도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10단을 더 뜨고 지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된거 보시고 그 다음에 그거 한 다음에 이제 치마 할때 다시 다음 시간으로 연결할게요. 이렇게 하시면 단추구멍 여기 이렇게 나왔고 이렇게 윗도리가 위에 부분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 정리하고 여기서 10단 정도 아까 이 3cm에서 한 4cm 될 거예요. 그거 뜨시고 그다음에 오시면 그다음에 이제 라인 놓고 치마 부분을 뜰 거예요. 치마 부분은 무늬뜨기가 성긴 무늬뜨기라 좀 신경 쓰셔야 돼요. 차근차근 배워가시면 되니까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금 여기가 지금 치마 윗도리 부분이 분리돼 있죠. 그래서 여기를 지금 보시면 제가 10단 더 뜨고 여기 부분 했고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총 166코가 나왔어요. 근데 이 부분이 이제 겹쳐서 떠야 돼서 뒤가 이제 분리가 여기까지만 분리되고 나머지 치마는 이제 원통으로 뜰 거예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돌려서 지금 이 뒤에 실은 지금 앞에 뜰게 있는데 실 뒤에 있는 6코 겹쳐 떠야 될 6코를 다른 바늘에 옮겨주세요. 이렇게 해서 얘를 이렇게 쭉 빼서 6코만
그래서 그만 옮겨져서 같이 겹뜨기를 하면 붙어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원형뜨기를 하면서 만들어 갈 거예요. 그래서 다른 바늘로 빼놨고 이렇게 지금 여길 떠야 할 차례니까 연결해 가면서 이렇게 놓고 얘네 둘이를 같이 잡고 이 뒤에 건 이제 빼놓으시고 안 빠지게 그래서 뒤에 여기 단 오픈되는 단을 떴던 얘네들을 같이 잡고 바늘을 사용해서 여기 겉뜨기를 두고 같이 겹뜨기로 그래서 이렇게 같이 6코를 뜨세요. 6코를 겹뜨기 한 다음에 이제 그냥 한 바퀴 쭉 돌아오시면 돼요. 그러니까 처음과 시작은 이 부분이고 이렇게 해서 한 단은 겉뜨기를 일단 뜨시고 그 다음에 이제 치마하고 몸판을 분리하기 위해서 다음 단에는 안뜨기를 한번 뜰까 원형으로 뜰 때는 가터뜨기를 만드시려면 한 단은 겉뜨기면 한 단은 안뜨기를 따로 가터뜨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겉뜨기로 쭉한 바퀴 돌고 다음 단에서는 안뜨기를 한 바퀴 돌아서 허리 라인을 하나 줄 거예요. 그 다음에 무늬뜨기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쭉 겉뜨기 한 바퀴 하고 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 바퀴 겉뜨기 돌았어요. 그 다음에는 여기 라인을 만든다 했으니까 이번에는 안뜨기 한 바퀴를 도시면 돼요. 그래서 안뜨기 원형으로 뜰 때 바늘 사용은 네, 편하신 대로 요즘엔 그거 조금만 런 있는 바늘 줄바늘 많이 나와서 그것을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대바늘로 바늘 두 개 가지고 원통으로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여기 안뜨기를 한 바퀴 뜨는 거예요. 여기 지금 연결 3코, 4, 6코 둘이 붙였고 겹뜨기 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안뜨기 한 바퀴를 떠서 여기 줄 하나가 생겨요. 그래서 가터 쪽에 줄 하나를 딱 만들어서 위에 부분하고 아랫부분 치마 그러니까 위에 티하고 아래 원피스 구별을 좀 해놓은 거죠. 그 라인을 한번 싹 져주시면 옷이 조금 더 귀엽게 나오니까 경계선을 줌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렇게 원으로 뜨기 때문에 내가 다른 무늬를 뜨고 싶은 무늬를 바꾸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라인이 쭉 쓰고 그다음부터 이거 한 줄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엔 다시 겉뜨기만 돌면 돼요. 근데 다음에 겉뜨기 돌면서는 무늬가 들어갈 거니까 무늬 잡아야 되니까 일단 한 바퀴 다 돌고 그다음에 무늬뜨기 설명드리면서 다 진행할게요. 그래서 안뜨기 한 바퀴 쭉 돌고 오시면 돼요. 이렇게. 네, 이렇게 안뜨기 한 바퀴 돌아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다음에 무늬뜨기 되게 복잡한 무늬는 제가 하나씩 해서 사진을 같이 올려놓으면서 보면서 뜰게요. 이거는 한 줄씩 보면서 일단 읽으시면 어렵지 않아요. 이걸 전체적으로 딱 보면은 복잡할 것 같고 하지만 하나씩. 그럼 맨 밑에 단첫 번째 단만 볼게요.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가리고 접다 치고 하나만 딱 보면 여기가 첫 번째 단이에요. 그럼 얘만 보면 여기 빈 공간 있는 건 코가 아니고 여기 그려진 것만 보면 열 코가 한 문이에요. 처음에는 그래서 코가 한번 문이 뜨면서 늘어나 이제 그 구멍이 하면서 그 다음에 늘어날 거라 처음엔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러면 겉뜨기 하나, 안뜨기 두 개, 겉뜨기 다섯 개, 안뜨기 두 개. 반복이죠? 그럼 얘가 얘하고 같은 애니까, 겉뜨기 하나, 안뜨기 두 개, 겉뜨기 다섯 개, 안뜨기 두 개. 요거를 쭉 반복하시면 돼요. 한 단은, 일단은.
열코를 그래서 요건 있으니까 보면서 할게요. 이렇게 해서 한 단을 겉뜨기 하나, 안뜨기 두 개, 겉뜨기 다섯 개, 안뜨기 두 개 반복. 그래서 한 단을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어차피 돌아서 처음 오고 무늬도 지그재그라 중심이 약간 처음에 중심이 딱 가운데가 아니긴 해도 이렇게 많이 차이 안 날 거예요. 그것까지 신경 쓰면 너무 힘 복잡해지니까 겉뜨기 하나, 안뜨기 두 개, 겉뜨기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다시 안뜨기 두 개, 그 다음에 다시 처음으로 겉뜨기 하나, 안뜨기 두 개, 겉뜨기 다섯 개. 그 다음에 다시 겉뜨기 두 개. 안뜨기라면서 겉뜨기라고 그랬네요. 안뜨기 두 개예요. 그 다음에 겉뜨기 한 개. 그 다음에 다시 안뜨기 두 개. 그 다음에 겉뜨기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겉뜨기. 그러면 다시 안뜨기 두 개. 중간에 겉뜨기 하나 쓰고, 안뜨기 두 개. 이렇게 하면 다시 겉뜨기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 다시 안뜨기 두 개. 요거를 보시면서 한 단 쭉 해고 올게요. 뜨기 두 개 했으면 겉뜨기 한 개, 다시 안뜨기 두 개, 겉뜨기 다섯 개. 네, 이렇게 한 바퀴 돌았어요. 한 바퀴 돌면 여기 딱 계속 끝나요. 그러면 첫 번째 여기가 딱 겉뜨기 먼저 여기 되기 때문에 얘가 겉뜨기 다섯 개, 안뜨기 두 개. 그 다음 겉뜨기 하나, 안뜨기 두 개가 연결되게끔 딱 끝나요. 그럼 이번 단에는 뭐라냐면 그 윗단이에요. 그 윗단이면 이거는 제가 화면에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 저는 그림을 볼게요. 그 윗단이면은 겉뜨기 하나는 그냥 뜨고 그 다음에 안뜨기 두 개도 그냥 뜨고 겉뜨기 다섯 개 있을 때의 무늬가 바뀌어요. 지금 보통은 바늘비기가 코를 늘리는 거죠. 코를 늘리고 줄이기가 없으면 그것 때문에 코가 늘어나요. 그래서 지금 처음에는 열 코로 한 무늬를 잡았는데 이번 단하고 다음 단에서 한 번 더, 두 번을 바늘비기로 코를 늘려서 한 무늬가 14코가 한 무늬가 되게 코가 늘어나요. 그래서 이번에는 코 늘리는 작업을 이번 단하고 그 다음 단 한 번 정리하고 그 다음 단 두, 네 단에 걸쳐서 두 코가 늘어나게 돼요. 그럼 여기는 첫 번째는 겉뜨기 하나 그냥 뜨고 겉뜨기가 하나 그냥 뜨고 안뜨기도 그냥 뜨고 이대로 안뜨기 뜨고 그 다음에 겉뜨기를 다섯 개 있는 요 겉뜨기 중에 겉뜨기 두 개는 뜨시고 중심에 하나 있을 때 하나 바늘 비기를 하나 해주시고 그 다음에 겉뜨기 하나 뜨고 그 다음에 바늘기를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겉뜨기 두 개 뜨고 나머지는 무늬대로 그러니까는 열 코 중에 다섯 코 겉뜨기 있는 거기에서 바늘 비우기가 두 개만 들어가면 돼요. 그럼 나머지는 계속 같은 무늬고요. 그러니까 안뜨기 두 개, 겉뜨기 하나는 그냥 뜨시고 또 다시 안뜨기 두 개까지도 그냥 뜨고요. 여기 겉뜨기 다섯 개 있는 것 중에 겉뜨기 두 코 뜨고 바늘 비우기 한 번,
겉뜨기 1번, 바늘비기 1번, 겉뜨기 2코. 그리면 다시 문이 나와요. 안뜨기 2개, 겉뜨기 하나, 안뜨기 2개. 요대로 또 뜨시면 돼요. 그래서 안뜨기 2개. 그래서 지금 줄이기가 없이 바늘비기가 들어가 버려서 코가 늘어나는 거죠. 우리 여기 이렇게 코 늘리는 바늘비기를 했던 것처럼 여기도 그 무늬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치마 부분이 약간 좀 퍼지게끔 코수를 늘리는 거예요. 늘리면서 무늬도 잡고 해서 겉뜨기 하나, 다시 안뜨기 2개, 그다음에 겉뜨기 5개 있는 것 중에 겉뜨기 2개는 뜨고 여기서 바늘비기 1번, 겉뜨기 1번, 바늘 비우기 1번, 뒤에 있는 겉뜨기 2개. 이렇게 해서 한 바퀴 쭉 하시면 돼요. 네, 한 바퀴 다 했어요. 그래서 다섯 코 있는 부분에서만 겉뜨기 2개, 바늘 비우기, 겉뜨기 하나, 겉뜨기, 바늘 비우기 하나, 겉뜨기 2개.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코가 다섯 코에서 일곱 코로 늘었죠. 그래서 한 무늬당 두 코씩 늘어서 한 바퀴 됐어요. 이번 단은 어떻게 하냐면 이번 단은 그냥 무늬대로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바늘비기 한 부분이 겉뜨기로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겉뜨기가 5개짜리가 7개가 되면 되죠. 그래서 무늬대로 처음에 그러면 겉뜨기 하나 뜨고 안뜨기 2개는 앞에 그냥 있죠. 그래서 그대로 하고 코수가 계속 늘어나서 이제 한 바퀴가 좀 시간이 걸리실 거예요. 여기서 겉뜨기 하나 뜨고, 그다음에 안뜨기 2개 있고, 그다음에 겉뜨기가 7개가 되죠. 하나, 둘, 바늘비기 했던 거 겉뜨기, 그다음에 겉뜨기 원래 있고 바늘비기 하나 있고. 그다음에 겉뜨기 다시 2개 있고. 그래서 5개가 7개가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또 똑같이 안뜨기 2개, 겉뜨기 하나, 안뜨기 2개. 그다음에 다시 겉뜨기 2개, 바늘비기 하나 나오죠? 겉뜨기 하나 있고 바늘비기 하나 있고 겉뜨기 2개 있고. 그래서 7코가 됐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바퀴를 쭉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다음번에 또 다음 무늬로 이제는 또두 개가 늘어서 여기 지금 7코짜리가 9코짜리까지 코 늘을 거예요. 그래서 무늬대로 겉뜨기 2개, 다시 겉뜨기 7개가 되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다음에 안뜨기 2개.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도안과 같이 무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단 정리를 싹다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무늬가 한번 됐고요. 이번에 이제 두 번째 무늬 들어갈 거예요. 두 번째 무늬도 막 같아요. 여기 위에 한코 중간에 있고 양옆에 바늘 비우기 하는 거 똑같아요. 그래서 코수가 처음에는 두코 뜨고 바늘 비우기 한 코, 바늘 비우기 두 코였는데 이제는 하나가 늘어나 버렸기 때문에 세코 뜨고 바늘 비우기 한 코, 바늘 비우기 세 코. 여기서 아홉 코가 돼요. 다른 건 똑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반복해서 코 늘리는 거 하면 이번 딱지 돌면 코 늘리는 건 끝나요. 그 다음에 네 단을 더뜬 다음에 이제는 늘리는 거와 줄이는 걸 동시에 해서 코수 변화는 없고 구멍 생긴 무늬를 할 거예요. 이렇게 한 단씩 한 단씩 풀어가면서 하면 무늬 딱딱 맞아가면서 재미있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요번에도 두 번째 무늬인 바늘 비우기 있는 걸 해볼게요. 그래서 처음에 겉뜨기 또 똑같이 겉뜨기 하나, 안뜨기 두 개는 똑같고, 겉뜨기 하나, 안뜨기 두 개. 그 다음에 겉뜨기가 일곱 개 나오는 이 상태에서 구멍까지 뜨세요. 하나, 둘, 셋.
구멍까지 뜨고 구멍 앞에 바늘 비우기 한번 구멍 다시 겉뜨기 하나 뜨고 그 다음에 이 앞에도 구멍 구멍이 나란히 서요. 그래서 구멍 위치가 여기 되고 그 다음에 하나 둘세개 겉뜨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한 무늬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안뜨기 2개 겉뜨기 하나는 또 깎고 그 다음에 다시 안뜨기 2개 여기 5코는 계속 똑같이 올라가요. 이 부분에서 겉뜨기 5개 부분에서 코가 늘어나면서 바늘 비우기 무늬가 생기는 거예요. 3개 뜨고 한번 앞에 바늘 비우기 겉뜨기 하나 앞에 하나 겉뜨기 3개 이렇게 해서 쭉한 무늬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겉뜨기 다시 2개 나오고 안뜨기 한번 뜨고 아유 거꾸로 했네요. 겉뜨기 안뜨기 2개 떴고 뜨기 하나, 안뜨기 2개. 이거는 고정. 안 변하는 여기까지는 변화가 없는 무늬. 그다음에 겉뜨기에서 겉뜨기 2개, 3개. 그다음에 바늘 비우기 하나, 겉뜨기 하나. 바늘 비우기 하나, 겉뜨기 3개. 이렇게 해서 한 바퀴 쭉 도시고 그다음이 더 해야 될 게. 그다음에는 무늬가 거의 변화가 없어요. 네 단이 이거 한 다음에 나오는 코수대로 네 단을 그대로 똑같이 떠오시면 돼요. 그 다음 무늬를 이제 또 하실 때할 거니까 거기까지는 해갖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해갖고 다음 연결할게요. 네,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해서 구멍 2개씩 해서 나왔고, 그 다음에 네단 떴어요. 네단뜬 다음에 그 다음 무늬는 이제 줄이기와 구멍이 짝짝이 맞아서 코수 변화는 없고 지금 코수가 이렇게 해가지고 한 무늬당 네 코씩 늘어서 16무늬였으니까 네 개씩 해서 많이 늘었죠. 게 그래서 코수가 좀 늘어났고 무늬 개수는 안 늘고 무늬 사이즈가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다음 무늬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 도안을 보시면, 겉뜨기 하나를 뜨고 바늘 비우기가 있어요. 그래서, 겉뜨기 하나 뜨고 바늘 비우기 하나 하고, 바늘 비우기가 할때 뒤에 안뜨기가 있느냐, 겉뜨기가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여기서 겉뜨기 하나 하고, 바늘 비우기 할때 실을 앞으로 놓으면 된다 했는데, 앞으로 놓으려 하니까 뒤에 안뜨기예요. 그러니까 안뜨기에서 안뜨기를 그냥 떠버리면 바늘 비우기 한게 없어져 버려요. 이럴 때는 한 번을 감아 주셔야 돼요. 그래서 바늘 비우기를 해놓고 그다음에 안뜨기 두 개를 뜨고 그래서 정확한 바늘 비우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앞으로 놓는 자체가 안뜨기 할때 실로 돌려 놓는 거하고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경우에 구멍이 없어지니까 그다음에 안뜨기 두개뜬 다음에 오른 코 줄이기 하나 빼고 뒤에 거 떠서 엎어 씌우는 거한코 줄였어요. 그 다음에 이 안에 겉뜨기 5개 하나 둘셋넷 다섯 개. 그 다음에 두코 같이 뜨는 왼코 줄이기. 그 다음에 안뜨기 2개 뜨고 여기에 또 구멍이 하나 있어요. 구멍이 하나 있는데 뒤에가 겉뜨기니까 실을 안 돌리고 여기서 겉뜨기를 뜨면 바늘 비우기가 되죠. 그래서 바늘 비우기가 하나 두개 생기고 줄인 거두개 줄였고 그리고 여기가 처음에 연결 바로 첫 번째 끝이면서 처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처음에 했던 겉뜨기가 되기 때문에 겉뜨기 하나 떴으니까 또 바로 바늘 비우기 하나 있죠. 근데 안 뜨기죠? 한번 여기서 감아줘야죠. 그래서 안뜨기 2개 반복. 2개 뜨고, 그 다음에 여기서 오른코 줄이기. 오른코 줄이기로 줄여주고, 5코 뜨고. 하나, 둘, 셋, 넷, 5코 뜨고, 또 2코 같이 뜨고. 그 다음에 안뜨기 2개 뜨고
다음에 바늘 비비기 해야 되니까 실 그냥 안에 있는 상태에서 겉뜨기를 뜨고 이 겉뜨기가 뜸과 동시에 처음 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겉뜨기 하나 뜨고 다시 바늘 비우기 앞에 놨는데 안 뜨기니까 실 돌려서 안 뜨기 두 개. 그다음에 여기서 오른 코 줄이기 반복이에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 바퀴 쭉 하고 다음 다시 올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코. 그다음에 겉뜨기 두개 같이 뜨고. 그다음에 안 뜨기 두개 뜨고 여기 바늘 비우기 하나가 끝이면서 뒤에 거 연결해서 겉뜨기 바늘 비우기와 겉뜨기 동시에 하면서 얘가 첫 번째 거 그다음에 안으로 놓고 한번 감아주고 안 뜨기 두개 네, 한 바퀴 다 돌아서 마지막에 안 뜨기 두개 끝나고 바늘 비우기 하나로 끝나야 돼. 그래서 여기서 다음에 여기를 한번 감아줘야 되고 끝에를 이렇게 그다음에 그 다음 단은 그냥 밑에 그림대로 정리하시면 돼요. 여기가 처음하고 끝에 바늘 사용하는 것 때문에 코가 혹시나 바늘 비우기 할때 없어질 수 있으니까 그거 잘 신경 쓰시면서. 여기서 이렇게 건너갈 때 여기 코에 걸려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 바늘에 그전 바늘에 실 한번 꼬아놓고 바늘 두개 한번 걸려놓고 첫 번째 코는 겉뜨기죠. 그래서 여기 걸린 거 확인하고 이렇게 걸어서 겉뜨기. 그다음에 구멍도 겉뜨기. 바늘 비기 한건 겉뜨기예요. 겉뜨기 안뜨기처럼 보이는 것만 안뜨기. 바늘 비기 했을 때 정리는 무조건 겉뜨기로. 그래서 안뜨기 두 개. 그다음에 겉뜨기가 이제 다 줄어서 다섯 개가 나, 여섯 개가 나오죠. 가운데 다섯 개. 그다음에 줄인 오른 코 줄이기 한 거, 왼코 줄이기 한 거까지 해서 일곱 코. 처음에 아홉 코에서 이제 일곱 코 됐어요. 그래서 일곱 개. 그다음에 안뜨기 두 개.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구멍구멍 해가지고 겉뜨기가 세 개가 생기죠. 하나, 둘, 세 개가. 그다음에 안뜨기 두 개. 네, 그다음에 겉뜨기 일곱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래서 그 다음 무늬뜨기처럼 그림이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쭉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단다 뜨고 그 다음 무늬 할때또 올게요. 그 다음 무늬는 이제 여기가 바늘 비우기 위치는 똑같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위치가 옮겨지면서 줄여서 이렇게 나뭇잎처럼 돼요. 그리고 이 안뜨기가 옆으로 밀리고 여기서 겉뜨기 코수가 늘어나고 그렇게 해서 다음 단으로 또 볼게요. 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구멍이 이쪽으로 옮겼죠. 그래서 여기로 옮기고 지그재그로 된 식으로 옮겼어요. 그 다음 무늬가 이제 구멍 두 번째 구멍 무늬. 구멍 위치는 똑같이 일렬로 쓰고요. 옆에 있는 그 줄이는 위치가 가운데로 몰려요. 산처럼 약간 나뭇잎 같은 느낌도 나고 해서 그렇게 된 거니까 그렇게 해서 줄이는 거가 움직이면 돼요. 거기가 규칙이 처음에 지금 가운데 다섯 코다 됐고요. 그 다음에는 세 코, 그 다음에 한 코, 그 다음 마지막에는 중심 세코 모아뜨기라서 줄어들고, 그 다음 바늘 비우기 옆에 코수가 계속 겉뜨기가 늘어나는 거죠. 그 규칙이 있으니까 예, 또그 다음 무늬 할게요. 겉뜨기 하나 뜨고 그 다음 바늘 비기 똑같이 여기도 바늘 비기 하나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바늘 비기 했던 게 겉뜨기가 하나 생겼죠. 그래서 여기 겉뜨기로 하나 떠주고 그 다음에 안뜨기 두개 무늬 있어요. 안뜨기 두개 무늬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오른 코 줄이기
오른쪽 줄기 두개 빼서 두 개를 같이 잡고 뜨셔도 되고, 하나 빼고 뒤에 거 떠서 엎는 방법으로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줄인 다음에 여기 가운데 세코 뜨시고, 두코 같이 뜨고, 오른코 줄이기, 왼코 줄이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므라들어요. 그 다음에 안뜨기 두 개, 그 다음에 겉뜨기 하나, 아까 그 전에 바늘 비우기 해서 코 늘리내죠? 얘가 겉뜨기 하나로 되고, 여기에 또 바늘 비우기 하나, 겉뜨기 하나, 바늘 비우기 하나. 그 다음에 다시 겉뜨기 하나, 그 다음에 안뜨기 두 개, 반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반복해서 두 번째 무늬가 진행이 됩니다. 뜨고, 빼고, 떠서 엎으시는 걸로 해도 되고, 빼서 한꺼번에 떠도 되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겉뜨기 세 코. 그 다음에 겉뜨기 두개 같이 왼코 줄이기. 그 다음에 안뜨기 두개 반복입니다. 한번 쭉 하고, 안뜨기, 한 바퀴는 정리하고, 그 다음 바퀴에서는 여기가 한 코가 되고, 오른코 줄이기, 왼코 줄이기. 구멍 위치는 똑같고, 겉뜨기가 하나 늘어나고. 네, 이제는 12번째 단까지 한 거예요. 12번째 단 정리까지 다 했고, 그 다음에 이제 13번째 단 무늬. 여기가 5개에서 이제 3코로 줄고, 그 다음에 여기 바늘 비우기 양쪽에 늘어나서 여기 코수가 지금은 5코인데, 이제 7코가 되는 거지. 반대로 코가 2코씩 늘어나고, 지금 여기 신경 쓰셔야 될게 처음하고 끝에 바늘이 처음 시작하는 거와 끝하는 데서 바늘 비우기로 끝나고 저쪽에서 끝나게 돼요. 그래서 여기가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마지막에 바늘 비우기 코 구멍이 하나 있으셔야 돼요. 그게 정리가 안 되면 코수가 나중에 부족할 수 있으니까 거기 신경 쓰시고 짝짝 맞으셔야 돼요. 구멍 개수하고 줄이는 개수가 맞으시지 않으면 밀리게 되면 코가 모자라니까 원통으로 뜰 때는 여기 조금 단점이 있으니까 신경 쓰시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단 이제 몇 번째 13번째 단 무늬 하고 그다음에 14단째는 정리하고 15번째 단까지 하면 A 무늬가 끝나요. 그래서 A 무늬 끝난 다음에는 한 10단 정도 평뜨기로 해서 기장을 좀 맞추고, 그 다음 B 무늬, C 무늬. 이렇게 또 넘어갈 거니까, 여기서 겉뜨기 처음에 시작하시고, 겉뜨기 하나 뜨고, 그 다음이 바늘 비우기 한번. 그 다음에 겉뜨기 두 개. 하나, 둘. 그 다음에 안뜨기 두 개. 그다음이 오른코 줄이기. 그다음에 겉뜨기 한코 있죠? 그다음에 바로 왼코 줄이기. 그다음에 안뜨기 두 개. 그다음에 여기서 겉뜨기 두코 뜨고. 바늘기 배우기 한 번, 겉뜨기 한 번, 바늘 배우기 한 번, 겉뜨기 두 개. 그 다음에 안뜨기 두 개. 이렇게 해서 또 시작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계속 구멍이 양쪽에 생기면서 첫 라인. 그 다음에 여기가 처음에는 한 코, 세 코, 다섯 코, 일곱 코 이렇게 늘어나죠. 근데 이쪽은 늘어나고 구멍 있는 데는 늘어나고 겉뜨기만 해서 줄이기 있는 데는 코가 줄고 그래서 대칭이 돼서 숫자가 딱 맞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선 하나, 두개 같이 요한단쭉 뜨고 뒤에 정리하고 마지막 중심 세코 모아뜨기 그거 하고 알려드릴게요. 뜨고 바늘 비기 한 번, 겉뜨기 한 번, 바늘 비기 한 번, 겉뜨기 두 번. 쭉 뜨는 동안은 괜찮은데, 여기 바늘이 연결되는 부분,
돌다가 보면 처음하고 끝이 부분만 헷갈리실 것 같아요. 바늘을 저같이 두 개로 쓰시면은 또 이쪽에 또 연결되는 이 부분에서 살짝 구멍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시는 게 조금 까다롭긴 한데, 바늘이 같이 연결되어 있다 생각하시고 그림을 맞춰 가시면서 하시면 예,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정리하고 다음 단으로 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에 돌아왔을 때 처음하고 끝에 구멍이라 이렇게 구멍으로 끝나는 경우 있어요. 이걸 잘 챙기셔야 돼요. 요거 하나만 코가 안 맞을 수 있으니까 여기 딱 맞추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한 번, 여기 A무늬에서 이제 마지막 한 번만 무늬하면 예, 이렇게 돼요. 지금 여기 요렇게 이파리처럼 나왔고, 얘가 이렇게 구멍이 송송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구멍이 한 마지막 구멍, 그 다음에 여기 중심 모아뜨기로 해서 요거 한 단만 더 하시면은 무늬는 일단 A무늬 끝나고, 그냥 무늬대로 뭐죠? 메리야스뜨기를 10단, 메리야스뜨기 10단 쉬는 공간 간 다음에 그 다음에 B무늬, B무늬를 바뀌어요. B무늬는 이렇게. 그래서 안뜨기 없이 겉뜨기만 가지고, 여기서는 이제 여기서는 안뜨기가 생겼는데 여기서 안뜨기 없어졌어요. 없이 그 다음에 B무늬, C무늬 다. 요 무늬 간격은 중간에 쉬면서 무늬를 A 무늬는 이제 여기서 끝나는데요. B하고 C 무늬는 두 번씩 들어갈 거예요. 두 개씩 들어가는데 중간에 좀 평단을 뜨면서 기장을 좀 맞춰가면서.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15번째 단, A 무늬의 15번째 단은 무늬를 뜨면은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한것 똑같죠. 첫 번째 구멍, 겉뜨기 하나 뜨고, 그다음에 바늘 비우기 한번 하고, 그 다음엔 겉뜨기가 세 개예요. 하나, 둘, 셋. 그다음에 안뜨기 두 개. 그다음에 이제 세 코가 중심 세코 모아뜨기로 문들이 줄이는 방법이 한꺼번에 두 코가 다 없어져야 돼서 두 코를 빼고 끝에 있는 애를 뜬 다음에 두 코를 빼준 애를 여기다가 넘겨서 없애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중심 세코 모아뜨기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할게요. 안뜨기 두개 뜨고, 겉뜨기 세코 뜨고, 하나, 둘, 세개 뜨고, 또 바늘 비우기 코 늘리고, 한코 뜨고, 바늘 비우기 늘리고, 한코 뜨고, 하나, 둘, 세 개. 그래서 여기가 이제는 9코가 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코로 늘었고, 여기는 이제 한 코로 줄잖아요. 안뜨기 두개 뜨고, 중심 세코 모아뜨기 두 개를 빼고, 두 개는 겉뜨기 뜨는 것처럼 빼시고, 끝에 거를 뜨고, 얘나 빼놓은 애를 여기다가 넘겨주시고, 중심 세코 모아뜨기, 그다음에 안뜨기 두개 반복입니다. 한번더 하고 넘어갈게요. 한번더한 다음에 제가 예, 바늘 비우기 겉뜨기 세 개, 그다음에 안뜨기 두 개, 그다음에 중심 모아뜨기 두코 빼고 세 번째 거 뜨고 빼놓은 애 넘기고. 해서 이거 한 바퀴 돈 다음에요. 그냥 메리야스 다 10단을 돌아주세요. 그래서 기장을 좀 올리고 그 다음에 B무늬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무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하고 10단 뜨고 다시 연결할게요. 네, 이렇게 해서 A무늬가 끝나고 10단 떴어요. 10단 뜨고 그 다음에 B무늬 2번, C무늬 2번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겉뜨기 4개, 겉뜨기 4코 뜨고,
이게 하나, 둘, 셋, 넷. 뜨고, 두코 같이. 왼 코 줄이기죠? 두코 같이 뜨고. 겉뜨기 하나 뜨고, 바늘 비우기 하나, 겉뜨기 하나, 바늘 비우기 하나. 그 다음에, 겉뜨기 하나. 여기서 왼 코 줄이기, 오른 코 줄이기 한 번. 어퍼 씌우기인 오른 코 줄이기. 오른 코 줄이기 한번 해주면, 겉뜨기 세 코. 하나, 둘, 셋. 이렇게 했을 때, 요게 14코 딱 맞으면 돼요.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넷. 열넷이 한 문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다시 또 네 코 반복. 겉뜨기.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다시 왼 코 줄이기 두 코 같이 뜨는 거예요. 두 코 같이. 그 다음에 한 코 뜨고 바늘 비우기 하고 다시 한 코 뜨고 바늘 비우기 한 코 뜨고 오른 코 줄이기 하나 빼고 뒤에 걷어서 넘기고 그 다음에 겉뜨기 3개 끝날 때 겉뜨기 3개 뜨는 거는 끝이고요. 그 다음 다시 시작할 때 4개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왼 코 줄이기 겉뜨기 하나 바늘 비우기 하나 겉뜨기 하나 바늘 비우기 하나 겉뜨기 하나 오른 코 줄이기 그 다음에 겉뜨기 3개 하나 둘 셋 여기서 반복 쭉 하시면 되고 중간중간 점검하는 위치가 요 밑에 쭉 따라 내려가면 그 전에 무늬뜨기의 중심 3코 모아뜨기 한 애가 바늘 비우기 양옆에 있는 겉뜨기 하나여야 맞아요. 그래서 요걸 중간 점검으로 체크를 하시면 이렇게 여기도 밑에서 쭉 쫓아오는 얘가 맞으면 돼요. 그게 혹시나 하다가 틀려지면 그 무늬만 틀린 거니까 거기서 다시 정정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바늘 비우기하고 오른 코 줄이기 한 다음에 세 코 떴죠? 그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네 개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바퀴 쭉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단은 한 단은 겉뜨기 정리 그러니까 한 단은 무늬하면 한 단은 쉬고 한 단은 무늬하면 한 단 쉬고 그렇게 해서 또 올게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제가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단하고 두 번째 단 해서 무늬 내고 정리하고 오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무늬 단에서 무늬 넣는 단하고 가운 이 다음 번째 단은 정리, 두 번째 단은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에 또 그 다음 무늬 여기는 똑같아요. 구멍 위치는 똑같고 얘가 옮겨져요. 그래서 이렇게 옆으로 물려가고 구멍은 위로 쪼르륵 나란히 쓰고 그 요방법에서 이제 두 번째 즉, 세 번째 단으로 할게요. 단을 셀땐 그냥 그렇게 셀게요. 그래서 무늬 넣는 단은 홀수단 뒤 정리하고, 한단 정리하고, 한단 무늬 넣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세 번째 단인 두 번째 무늬를 하면, 여기서 이제 기초 한번 잡아놓으면, 그다음부터 밑에 무늬만 하고 맞춰가면서 하면 편해요. 그래서 아까 부분에서는 네 코를 뜨고 했는데 이번에는 세 코만 떠야죠. 하나 줄으니까 하나, 둘, 세 개를 뜨고 그러니까 줄인 뒤가 줄인 애가 있고 앞에 한 코가 있어요. 여기서 두 개 같이. 그 다음에 겉뜨기 두 코를 뜨고 하나, 둘을 뜨고 여기가 한 코씩이 늘어나니까 바늘 비우기 하나, 겉뜨기 하나, 바늘 비우기 하나. 그 다음에 여기서 겉뜨기 하나 두 개가 되는 거죠. 두 개를 딱 떴더니 여기가 오른 코 줄이기가 있죠. 그러면 얘하고 뒤에 해서 오른 코 줄이기를 여기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또 여기가 이제 아까는 7코였었거든요. 3코, 4코 해가지고 근데 여기가 이제 줄었죠. 그래서
다섯 코만 뜨면 맞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코 뜨면 또 줄인 애하고 한코 있어요. 얘네 둘이를 같이 도안을 읽어가시면 이렇게 위치가 맞아요. 그러면 다시 여기서 또 겉뜨기 두 개. 하나, 둘. 그러면 바늘 비율까지 떴죠? 여기 한코 있는 위치 오잖아요. 앞에 놓고 겉뜨기 하나, 바늘 비율기 하나, 겉뜨기 두 개죠. 겉뜨기 두개 뜨면 또 오른 코 줄이기 하는 거 나오고. 하나 빼고 뒤에 거 떠서 넘기고. 그다음에 다시 또 다섯 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다음에 또두개 같이 뜨는 거 나오고. 겉뜨기 두 개. 바늘 비우기 한 개. 겉뜨기 한 개. 바늘 비우기 한 개. 겉뜨기가 여기서 두 개가 되죠. 하나, 둘. 그리면 다시 오른 코 줄이기. 그다음에 겉뜨기 두코 뜨면 무늬 하나가 딱 해서 지금 세 무늬 반복. 그래서 쭉 한번 하고 또 뒤에 정리하고 그다음 세 번째 무늬 할때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예. 두 번째 무늬까지 끝났어요. 그러면 총뜬 거는 다, 네 단을 뜬 거죠. 첫 번째 무늬 1번, 2번, 3번, 4번까지 해서 네단 떴고, 이제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다니면서 무늬로는 세 번째 무늬가 되는 거죠. 여기서 A, B, C 있고 그 안에 또 이게 지금 하나씩 하는 거라 그러면 요번에는 이제 구멍 위치는 계속 같은 라인이고요. 여기 줄이는 위치가 옆으로 또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두개 뜨고 같이 뜨고. 그러면 이렇게 겉뜨기 두코 뜨고 하나, 둘. 그다음에 두코 같이. 그다음에 겉뜨기가 하나, 둘, 세 개가 나오죠. 그리고 바늘 비우기 한 번, 겉뜨기 한 번, 바늘 비우기 한 번, 겉뜨기 세 번. 그다음에 오른 코 줄이기. 그다음에 여기가 아까는 다섯이었는데 이제 세 개가 나오죠. 세개 뜨고 나면 두개 같이 뜨는. 그래서 여기가 숫자가 줄고 모이고 얘는 벌어지고 반대로 돼요. 그래서 겉뜨기 여기서 하나, 둘, 세 개. 그다음에 다시 바늘 비우기 한 번, 겉뜨기 한 번, 바늘 비우기 한 번, 겉뜨기 세 번, 둘, 셋. 그다음에 다시 오른 코 줄이기. 하나 빼고 뒤에 거 떠서 넘기고. 다시 겉뜨기 하나, 둘, 셋. 그다음에 두개 같이. 그다음에 겉뜨기 하나, 둘, 세개 하고 바늘 비우기. 겉뜨기 하나, 바늘 비우기. 겉뜨기 세 개. 네, 그다음에 또 줄이기 들어가죠. 반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하고 정리하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네. 이렇게 세 번째 무늬까지 됐어요. 구멍 세개 나올 때까지.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 나올 건데, 네 번째 나오는 거 들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한 코만 뜨면 되죠. 아까 두코 떴으니까. 한 코씩 줄어요, 계속. 그래서, 이렇게 한코 뜨고, 두코 같이 뜨고.
밑에 그림이 이제 익숙해지니까 조금 더 쉬워지실 거예요. 겉뜨기 하나 뜨고, 투코 같이 뜨고. 그 다음에 겉뜨기 하나, 둘, 셋, 네 개까지 나오죠. 그다음에 앞에 놓고 하나, 앞에 놓고 하나, 둘, 셋, 넷. 그다음에 여기서 줄이기. 그다음에 여기 한코 뜨죠. 그다음에 뒤에 두 코. 그래서 여기가 이제 한 코밖에 안 남아요. 양쪽에 줄이네 올라오고. 그다음에 여기 또 다시 겉뜨기 네 개. 하나, 둘, 셋, 넷. 그다음에 바늘 비우기. 다시 겉뜨기 하나. 바늘 비우기, 겉뜨기 네 개, 하나, 둘, 셋, 넷. 그다음에 하나 빼고 뒤에 걷어서 엎어주기, 오른 코막음, 오른 코 줄이기. 그다음에 한코 뜨고, 한코 뜨고, 왼코 줄이기, 두코 같이. 요거가 지금 일곱 번째 단이 되는 네 번째 문이죠.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일곱 번째 단에는 이렇게 쭉 해고 안뜨기 정리하고 이따가 이제 B 무늬의 마지막 무늬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왔어요. 그래서 구멍 네 개까지 왔고. 이제 마지막 B번의 마지막 B무늬의 마지막 무늬 여기서 얘네들은 중심 3코 모아뜨기 하고 바늘 비우기 양쪽에 2개 하고 하면은 되는데 지금 제일 첫 번째 여기 연결된 데가 무늬를 맞춰야 되니까 요게 제일 문제네요. 그러면은 여기는 얘가 얘네 뒤에 있는 애하고 이거하고 같이 3코가 하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일단 얘를 그냥 뺄게요. 어차피 걔는 빼는 애니까. 그리고 마지막 거 하나를 뜨고 이따가 여기 와서 엎어씌우기를 하면 되니까 일단은 얘는 그냥 넘겨주고요. 뜨지 말고 뒤에 거를 일단 떠고 얘하고 같이 해서 이따 넘길 거예요. 그래서 중심 3코 모아뜨기를 여기 와서 만들고 그다음에 겉뜨기 하나 둘 예, 구멍까지 뜨고 그다음에 다시 앞에 놓고 하나 다시 앞에 놓고 하나 그다음에 쭉 앞에 놓고 하나 둘셋넷 다섯 쭉 연결해서 다섯 코 되죠? 다섯 코 뜨고 나서 여기서 이제 중심 3코 모아뜨기를 하면 돼요. 2개 빼고 끝에 거 하나 떠서 얘네를 넘기면 되죠. 그다음에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뜨고 바늘 비우기 하나, 겉뜨기 하나, 바늘 비우기 하나, 다시 겉뜨기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그다음에 또 중심 모아뜨기 2개 빼고 한코 떠서 넘기고 그다음에 다섯 코 하나 둘셋넷 다섯 그다음에 바늘 비우기 넣고 하나 두고 넣고 다섯 코 하나 둘셋넷 여기서 중심 모아뜨기 2개 빼고 끝에 거 뜨고 얘네 넘기고 일단 마지막에 와서 한번 봐드릴게요. 네, 여기 마지막 무늬 지금 마지막에
뺑 돌아왔을 때 여기 세 코를 하나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첫 번째 코를 아까 안 뜨고 여기만 떴어요. 요거 두 개를 중심 세코 모아뜨기 할 때는 두 코를 빼잖아요. 두 코를 빼는 거니까 바늘이 이렇게 해서 일단 여기만 좀 빼봐서 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얘하고 얘를 일단은 이쪽에다가 옮겨놓고 이거를 이쪽으로 이렇게 겉뜨기처럼 빼놓고 얘는 떴으니까 그냥 옮겨놓고 얘를 넘겨버리면 이렇게 해서 하나가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놓고 이제 끝났어요. 그러면은 이제 무늬는 다 떴고 정리하고 요거를 다섯 단, 여기 또 이렇게 공간 다섯 단 뜨고 이 무늬를 한번더 반복해서 두 번. 기장에 맞춰서 두 번이든 세 번이든 그거는 길이 맞춰서 더 뜨시면 되고요. 이제 여기가 B 무늬는 이런 식으로 구멍이 나란히 나란히 서요. 먼저 A 무늬였던 것 같이.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번에는 C 무늬를 떠볼게요. 제가 먼저 한번 떠놨거든요. 요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무늬를 A 무늬 하나, B 무늬 두 개, 또 C 무늬 두 개. 또 기장을 더 늘리고 싶으시면 C 무늬를 마지막에 하나 더 하셔도 되고요. 저는 두 개만 하고 평단 뜬 다음에 가터뜨기 세 단, 겉뜨기 세단 하고 겉뜨기 마감하면, 아, 이거는 저기 원형이라 안 뜨기 한 번, 겉뜨기 한 번, 안 뜨기 한 번, 겉뜨기 한번 이렇게 반복하셔야 되지만, 예, 그렇게 마무리하면 예, 기장이 나올 것 같아요. 지금 2, 3세용이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마지막 무늬뜨기 한번 보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무늬뜨기만 따로 찍어서 지금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B 무늬 했고 이제 C 무늬. 그래서 C 무늬는 무늬뜨기 개수는 한 무늬가 14코는 똑같아요. 같은 코수로 맞췄어요. 그래서 처음에 겉뜨기 5개. 여기서 겉뜨기 5코를 하시고 그 다음이 왼코 줄이기로 씌우시죠. 하나, 둘, 셋, 넷, 5코. 5코 떴을 때 위치가 여기 중심 있죠. 요 밑에서 쭉 올라오는 중심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두 개를 뜨게 돼요. 그러니까 중심선이 한 가운데 있고 양옆에 앞에 두 코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두 코를 같이 뜨고 그 다음에 바늘 비우기 한번 실 앞에 놓고 그 다음에 겉뜨기 하나 뜨고 그 다음에 이쪽에 바늘 비우기 한번 하고 여기서 바로 오른코 줄이기. 오른코 줄이기를 한번 하시면 예, 됐어요. 그리고 다시 여기 간격이 몇 코이냐면 9코. 5코에다가 4코 해서 여기 끝에 가면은 4코 뜨는 게한 무늬 끝이에요. 근데 연결되면서 한 코가 더 있기 때문에 9코를 뜨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셋, 넷은 여기서 끝이고 다시 여기서 시작하는 5코. 다시 무늬가 돌아갔을 때 보면 처음에 5코 들어가죠? 그러니까 끝에 코 4개하고 연결되는 걸로 하면 9코로 헤아리시면 쉬워요. 그래서 여기 2코 푸시 여기 했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홉을 했는데 보면 여기도 확인하는 방법이 여기 라인 처음 밑에 무늬 한 거에 계속 선이 연결되니까 중심선이 딱 있으면 그 앞에 거두 개. 그 줄이 옆으로 옮겨졌으면 틀리신 거예요. 숫자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돼요. 바늘 비우기 하나, 겉뜨기 하나, 다시 바늘 비우기 하고, 여기선 바로 오른코 줄이기. 예. 그 다음에 다시 9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다음에 다시 두코 같이 뜨고 맹코 줄이기, 다음에 바늘 비우기, 겉뜨기 하나, 바늘 비우기, 오른코 줄이기, 이렇게 그래서 한 바퀴 쭉 하고, 한 바퀴 하고 그 다음 단은 겉뜨기 한 바퀴, 그래서 그렇게 하고 오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네, 두 번째 단 돌아섬기까지 해서 이렇게 두 단 돼서 한 문이 나왔어요. 그리고 두 번째 구멍 나오는 단수로 보면 세 번째 단을 할게요. 지금 도안에서 보면 빈 공간은 다 겉뜨기고 한 단 한강 건너서 한 줄씩 있잖아요. 그거는 생략한 거니까 겉뜨기로 한 바퀴 돌고 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다섯 코였는데 이제 네 코로 줄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V자로 벌어지게끔 만들어줘야 돼서 이쪽엔 코가 줄고 구멍하고 구멍 구멍 사이의 코수는 늘어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개를 뜨고 네 개를 뜨면 먼저 밑에 단에서 줄인 애가 보여요? 그럼 둘이 같이 뜨면 돼요. 그래서 그 앞에 거하고 먼저 줄인 애가 같이 뜨고 이번에는 바로 줄인 다음에 바로 구멍 만들어요. 밑에 무늬 A무늬 같은 경우는 구멍 뜨고 중간에 있는 선에다가 옆에다 양옆에다가 구멍을 했는데 이제는 구멍하고 줄이는 애가 같이 라인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줄인 다음에 바로 겉뜨기 바늘 비기 한번 하고 겉뜨기를 하나 둘 세 개, 처음엔 한 개였는데 세 개를 뜨고 구멍 지나서 구멍을 떠주고 만들어주고 바늘 비우기, 그 다음에 여기서 오른코 줄이기를 해요. 이렇게 다시, 그럼 여기가 원래는 아홉 개였는데 이제 일곱 개로 줄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러면 한 코 있고 그 다음 줄인 애 나와요. 그럼 얘네 둘이 또 같이 그 다음에 다시 바늘 비우기 하고 겉뜨기 3개,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바늘 비우기. 이제 이 정도 규칙을 보셨으면 나머진 도안 보고 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안 되시면 같이, 혼자 하기 심심하시면 같이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줄이고 그 다음에 또 여기도 일곱 개, 하나 둘 넷, 다섯, 여섯, 일곱. 그 다음에 또 같이 두 개 뜨고 바늘 비우기 한 번, 그 다음 겉뜨기 세 번, 그 다음에 오른코 줄이기, 바늘 비우기 한 번 하고 오른키 줄이기, 또 무늬뜨기 한번 하고 정리하고 다음 무늬에 놓을게요. 네, 이렇게 되고 있지요. 이게 구멍은 옆으로 V자로, 이게 두 번째 구멍, 그 다음에 세 번째 구멍 할까요? 밑에 무늬 있으니까 이거 보고 첫 번째 할 때는 도안 보고 밑에 거 이제 어느 정도 하면 외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엔 또 규칙이 있잖아요. 처음에 여기가 7코, 아니 9코에서 7코, 이번엔 여기가 5코, 여기가 1코에서 3코, 그 다음 5코 홀수로 늘려요. 양쪽에서 하나씩 넣으니까. 그래서 그 세 번째, 그러니까 세 번째 무늬로 하면은 단울은 다섯 번째 단, 한 단씩 정리하고 가니까 두 단에 한 번씩 무늬가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매단 무늬를 하게 되면 얘가 엄청 구멍이 뽀글뽀글뽀글 나니까 이제 한 단씩 보통은 건너서 해주면 무늬가, 이거를 일부러 또 두 단 뭐 몇 단 막 이렇게 늘려 가지고 해도 그것도 또 모양이고. 그런데 일단은 지금 도안대로 하시다가 무늬를 뭐 바꾸셔도 돼요. A 무늬가 이쁘다 그러면 A 무늬로 쭉 하셔도 되고 B 무늬, C 무늬 다 고르셔 가지고 해도 되고 저처럼 이렇게 그냥 막 섞어서 해도 되고 그게 다 그 나름대로 이쁘니까 한번 해볼게요. 다음에 다섯 번째 단이죠. 이제는 여기가 세 개만 뜨면 되죠.
겉뜨기 3개 뜨고 하나 둘 3개 뜨고 이번에 또 2개 같이 뜨고 바로 바늘 비우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여기 겉뜨기가 5개가 돼요. 하나 둘 셋 넷 5개 그 다음에 바늘 비우기 한번 오른코 줄이기 한번 그 다음에 여기도 5코예요. 그러니까 겉뜨기 간격이 다 똑같이 5코 돼요. 하나 둘 셋 넷 5코 뜨고 그 다음에 왼코 줄이기 2코 같이 뜨는 거 그 다음에 다시 바늘 비우기 여기서 겉뜨기 5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바늘 비우기 오른코 줄이기 그 다음에 다시 5코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다시 2코 같이 그 다음에 다시 바늘 비우기 겉뜨기 5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바늘 비우기 오른코 줄이기 오른코 줄이기를 하나 빼고 뒤에 거 떠서 없는 경우도 같이 하고요. 제가 그 두 개 같이 빼서 다시 두 개를 한꺼번에 뜬 다음에 겉뜨기를 이렇게 뒤로 해서 이렇게도 같아요. 네. 방법만 다르고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또 같이 뜨고 네. 다 또 뜨고 다음 네 번째 그러니까 일곱 번째 단 해올게요. 네, 이렇게 세 개 구멍 나왔고 이번에 이제 일곱 번째 단 네 번째 구멍 나오는 거 또 이제는 다 감 잡으셨죠? 이렇게 처음에 그러니까 이제는 두 코 뜨고 하나, 둘 뜨고 그 다음에 두 개 같이 뜨고 줄이기 그 다음에 바늘 비우기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일곱 개가 되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 다음 바늘 비우기 그 다음에 오른코 줄이기 그러면 그 다음 코가 몇 걸까요? 몇 골? 세 코. 이제는 여기서 이쪽으로 두 코씩 한 코씩 한 코씩 가버리니까 여기가 원래 다섯 코 뜬 게 세 코가 되는 거죠. 하나, 둘, 셋. 그리고 두 개 같이. 그다음 다시 바늘 비우기. 여기는 일곱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바늘 비우기 그 다음에 줄이기 오른코 줄이기죠. 다시 하나, 둘, 세 개 뜨고 여기가 왼코 줄이기 바늘 비우기 그 다음 일곱 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일곱 그 다음에 바늘 비우기 오른코 줄이기 다시 세 코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왼코 줄이기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제 이게 일곱 번째 단이고요. 다음에 아홉 번째 단만 하면 이제 무늬 끝나요. 무늬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 단으로 갈게요. 네, 이렇게 나왔어요. 이제 마지막 무늬 아홉 번째 단. 아홉 번째 단 다 뜨면 이렇게 나와요. 똑같이 밑에 해놓은 거하고 같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여기서 한 4단, 5단 길이 되는 만큼 뜨고 싶은 만큼 뜬 다음에 겉어뜨기. 그러니까 겉뜨기 한단 나와 뜨잖아요. 안 뜨기로 한단 뜨고, 겉뜨기 한단 뜨고, 안 뜨기 한단 뜨고. 그러니까 계속 원으로 돌기 때문에 안 뜨기, 뭐, 겉어뜨기를 하려면 그렇게 교대로 내가 떠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할 거고, 무늬뜨기는 여기서 끝낼게요. 여기 이제 마지막 무늬 해주고. 마지막은 여기가 두 개인데 한 코만 뜨면 되죠. 한코 뜨고 두코 같이 뜨고 같이 뜨고 아홉 번째 단 무늬입니다. 그다음에 바늘 앞에 비우고 겉뜨기가 여기가 아홉 개가 나와요.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그 다음에 다시 바늘 비우기 한번. 그 다음에 여기서 왼, 오른 코 줄이기. 그 다음에 한코 뜨고 바로 또 오른 코 줄이기. 네, 이렇게 해서 한 무늬가 나와.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한 무늬예요. 한코 전까지가. 요한 코는 처음에 한 코와 같으니까. 여기가 14코, 14코 무늬니까. 마지막에 한 코로 끝내. 마지막에 여기서 이제 두코 같이 뜨는 걸로 돌아왔을 때는 두코 같이 뜨는 걸로 끝나죠. 한 코는 여기 중복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바늘 비우기. 여기서 9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다음에 앞에 놓고 오른 코 줄이기. 한코 뜨고 바로 왼코 줄이기. 그다음 바늘 비우기 반복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다음에 바늘 비우기 오른 코 줄이기 겉뜨기 하나 왼코 줄이기 두코 같이 뜨는 거 이렇게 해서 반복하시면 무늬가 끝나겠어요. 무늬뜨기는 여기까지. 네. 오늘도 행복하고 좋은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